누군들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?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.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? 오늘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.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아요. 정부 조직법 26조 1항에 의거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, 박 대령. 제가 사임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자리는 어쩌다 한 번의 개인기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. 아마 우리 국민들 권한대행 임기 60일을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. 절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대한민국에 헌신하겠다는 제 신념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.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선 그 어떤 전쟁도 막을 수 없습니다. 북한의 도발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조용해요. 만약 누군가 일부러 설계한 거라면요. 대행님을 타겟으로 한 정치 공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. 어쩌면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해보시겠습니까? 틀렸습니다. 책임감 있게 만들고 정직하게 해석한 명확한 데이터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. 박대행에 보여줘야 합니다. 대한민국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말입니다. 우리 오늘 우연히 살아남아 이 자리에 있네요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입니다.